이번 시간에는 일감에만 의존해서 섣불리 착점을 결정했다가는 자칫 함정에 걸리기 쉬운 사활의 형태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흙이 두 집을 내고 살아야 하는데요. 이쪽에 한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수당하는 형태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단수당하는 약점을 없애고 백한점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곧바로 백안점을 단수 쳐서 잡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나 이런 식으로 단수 쳐서 잡으면 살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단수를 치게 되면 백이 여길 둬서 흙이 자충에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공배가 꽉차 있을 때는 조금 조심해야 한다고 했죠. 자충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흙이 끊을 수가 없죠. 따먹혀서. 그래서 결국 흙이 이렇게 단수 쳐서 백을 잡는 거는 이수가 백에 좋은 대응이 돼서 흙이 잡히게 됩니다. 따도 이으면 옥집이죠. 그렇다고 반대편으로 단수를 쳐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두는 게 흙 석점이 단수가 되기 때문에 본래는 이렇게 끊을 수 있어야 하는데 석점이 단수이기 때문에 끊지 못하고 따내야 할때 백이 있게 되면 또 옥집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단수 치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단수 치는 것도 안 되고, 이렇게 단수 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는 일감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백안점을 당장 단수 쳐서 잡아야 될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수 치면 안 되고, 약간 늦춰서 백이 움직이지 못하게 잡는 이 입구자의 수가 지금은 좋은 수가 됩니다. 그래서 백이 이 정도로 둘 수밖에 없을 때 이으면 완전한 집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기랑 여기가 안 된다는 걸 생각한 후에 정답을 찾게 되면 곧바로 여기를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까지 오기 전에 함정에 걸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기나 여기를 섣불리 선택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항상 사활의 형태가 나오면 내가 일감으로 어떤 정답이 떠오른다고 하더라도 두 번, 세번 검토를 거쳐서 혹시 백에 좋은 반발이 없는지, 혹시 함정에 걸리지 않는지 그런 부분을 잘 따져보신 후에 어떤 해답을 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형태도 흙이 두집 모양을 내야 하는데요. 이 형태는 사실 그렇게 쉬운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급자분들이 이 형태는 조금 눈으로 기억을, 모양을 기억을 하셨다가 혹시 실전에서 이 비슷한 형태가 나오면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익기만으로는 조금 정답을 찾아내기가 힘든 형태입니다. 지금 흙이 이쪽에 한집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공도를 늘려서 두집 모양을 만들자고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의 일감은 공도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젖혀가는 수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젖혀갔을 때 백이 막아주고 흙이 있게 되면 공도가 가느다란 뭐 4궁이나 5궁 정도가 나올 것 같은 형태죠. 이런 식으로 백이 두고 공도를 줄이고 또 이런 식으로 공도를 줄여온다고 하더라도 흙이 막았을 때 백이 이어야 하기 때문에 흙이 두 집을 낼수 있다라고 수익기를 하기 쉬운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길 젖혔을 때 거의 백이 막는다는 걸로 수익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초급자분들의 경우는. 그래서 이 형태를 기억을 좀해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거의 일감이기 때문에 젖히면 막는다가 일감이기 때문에 쉽게 사는 형태로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는 백에 좋은 대응이 있는데요. 흙이 젖혔을 때는 백이 이쪽을 치중하는 게이 자리가 급소 자리가 됩니다. 흙의 두집 모양을 방해하는. 그래서 우리 이전 강의에서 귀곡사에 대해 공부를 했는데요. 이건 귀곡사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귀곡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귀곡사 영상을 통해서 귀곡사를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급소 자리고요.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흙이 이어야 하는데
이때 또 이쪽 집 모양을 없앱니다. 흙이 이렇게 되면 공도가 아주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의 공도를 없애게 되면 맞고 이어서 여기가 옥집이 되죠. 그러면 이게 옥집이기 때문에 여기서 두집 모양을 흙이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공도를 한번더 늘려보고 이게 최대한 공도를 늘리는 겁니다. 다른 데 도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결국 최대한 공도를 늘려봐야 하는데 이렇게 두면 이건 귀곡사의 형태로 흙이 자동으로 죽는 모양이 됩니다. 이건 그냥 흙이 자동으로 죽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자칫하면 귀곡사에 걸리기 쉬운 형태의 모양입니다. 흙이 먼저 둬서 사는 방법을 찾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초급자분들은 귀곡사에 걸려서 잡히기 쉬운 형태예요. 물론 백도 잘 몰라서 같이 막아주고 있게 되면 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백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이렇게 먼저 온다 하더라도 막고 이었을 때 흙이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공도를 늘리기보다는 그냥 두집 모양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공도를 이렇게 늘리게 되면 백이 단수를 쳤을 때 흙이 익기가 힘들어요. 넉점을 살리기가 힘듭니다. 백이 치중을 하게 되면 이게 패 모양이 됩니다. 흙이 패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딸때 단수를 칠 수가 없죠. 원래 공배가 하나만 비어 있어도 단수를 쳐서 살수 있습니다. 착수 금지에 걸리니까. 지금 공배가 꽉 채워져 있어서 단수 치면 따먹히죠. 그래서 패밖에 안 됩니다. 이 형태는. 흙도 결국에는 백이 단수를 쳤을 때 흙이 살기 위해서는 패를 내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이때 여기를 둬서 살아야 합니다. 넉점을 버리고. 백이 넉점을 따더라도 흙이 이어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4점의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이렇게 젖혀 있게 되면, 젖히고 맞고 있게 되면 흙이 이렇게 공도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이 끝부분에서 이렇게 공도를 4개를 만들어도 어떤 이 자리를 오게 되면 흙이 단수를 치는 형태가 패 형태가 되니까 조금 조심을 해야 합니다. 공배가 다 채워져 있을 때는. 그래서 여기서는 흙이 이렇게 살아두는 게 확실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이러면 어차피 단수 쳐도 이었을 때 여기 집이 두 개가 확실하게 나서 사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흙백 간에 서로 간에 잘 모르고 흙도 이쪽을 젖히고 백도 또 여기 급소 치중을 하지 못하고 맞게 되면 살수 있지만 백이 제대로 대응을 해서 흙이 젖혔을 때 급소에 치중하면 흙이 살수 없는 형태 귀곡사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흙이 여길 젖혀서 백한테 이쪽 급소를 당하지 않도록 공도를 늘려야 하는데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두면 이제는 이 자리가 급소가 되지 않아요. 그냥 백이 흙한테 하나 보태준 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백도 이렇게 공도를 이쪽에서 줄이거나 이쪽에서 줄이거나 해야 합니다. 또 흙은 차분하게 그냥 공도를 늘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공도를 늘려도 되고요. 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집으로 약간 이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백도 여기서는 이쪽으로 공도를 줄여가는 게 약간 낫고요. 흙은 막고 이었을 때 역시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공도를 더 늘리려고 하기보다 이렇게 해서 공도를 더 늘리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여기서는 곧바로 살아야 합니다. 흙이 이렇게. 백이 막더라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흙이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공도를 이렇게 늘리려고 하다가는 백이 이 자리를 둬서 다시 귀곡사에 걸립니다. 집 모양을 이 끝부분에 이렇게 두기가 힘들기 때문에 집 모양을 내기가 힘들어요. 결국 공도를 더 늘려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공도를 더 늘려야 하는데, 백이 여기를 두게 되면 또 귀곡사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흙이 귀곡사를 상당히 귀곡사에 걸리는 형태를 조심해야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여기를 두면 백이 여기를 치중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자리가 급소 자리입니다. 상대 모양을 옥집으로 만드는. 그래서 귀곡사에 걸리게 되고요. 흙이 정답을 찾아서
일단 정답을 찾았다 하더라도 다시 백이 이쪽으로 공도를 줄여왔을 때 신중하게 잘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어왔을 때 계속해서 공도를 늘려가려고 하다가는 이 자리를 당해서 다시 귀국사에 걸리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살아, 확실하게 살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 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모양을 기억해 두지 않으면 제대로 정답을 찾아내기가 힘들 수 있는 모양이니까요. 흑백간에 어떤 정확한 음수로 대응하기가 힘든 형태이니까 또 그리고 실전에서 이런 형태가 종종 나옵니다. 귀 부분에서는 백의 어떤 집 모양에 뛰어들어서 흑이 살자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종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여기를 두는 건 여기가 급소 자리가 돼서 상대를 어떤 귀곡사 모양으로 유도해서 잡을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백 입장이라면 흑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이렇게 공도를 늘려주는 게 좋은 형태라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백이 공도를 이쪽에서 줄여왔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공도를 늘려가다가는 이 자리를 당해서 귀곡사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집 모양을 이때는 확실하게 내줘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 끝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구부러진 사궁이 걸릴 때는 항상 상대가 뒀을 때이 자리를 단수를 못 치기 때문에 귀곡사에 걸리기 쉽다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빨리 먼저 차지를 해서 두 집을 내는 그런 방향으로 도를 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귀곡사의 모양 아직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실전에서 가끔 귀곡사 형태가 생겨나기 때문에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귀곡사 영상을 한번 시청하셔서 귀곡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